인스타에서 맛있게 생긴 생초코라떼가 있어서 나도 사와봤어. 생초코를 토핑으로 올려주는 음료고 맛을 한 개 올리면 6,000원이고 맛을 두 개 올리면 6,500원이야. 이건 카카오 58% 초콜릿이야. 초코 먼저 먹어볼게. 이건 한 잔 비주얼에 몰빵해버려서 먹는 건 너무 불편해. 초코가 진짜 꾸덕해서 잘 퍼지지도 않아. 한 입 먹어볼게. 오, 초코 진짜 뭐야. 진짜 진하고 맛있어. 뭐야, 댕맛있는데? 음료도 한 입 먹어볼게. 아, 좀 웃긴 게 위에가 너무 찐득해서 음료가 잘 안 섞여. 아래는 강연한 초코우유 맛이야. 바닐라빈 화이트 초코랑 말차 초코 음료도 한 입 먹어볼게. 다른 맛도 이것저것 있었는데 바닐라 녹차 조합이 궁금해서 이걸로 픽했어. 크래커 두 장으론 택도 없겠는데? 최소 크래커 한 박스는 준비하고 먹어야 할 것 같아. 음료도 한 입 먹어볼게. 음료 자체가 맛이 좀 약하네. 근데 꾸덕이 초코가 맛이 엄청 진해서 음료까지 세면 안 어울릴 것 같아. 이건 진짜 초코잼이 다 했다. 컴포즈 생초코라떼가 돌아왔대서 한번 사와봤어? 일반 초코랑 민트 초코 두 개 있더라고. 가격은 둘 다 4,500원이야. 컴포즈 초코는 원래 좀 좋아하는데 생초코도 맛있을까 한번 먹어보자. 오, 예전에 다른 생초코 먹었을 땐 음료는 좀 밍밍했는데 여긴 음료 초코 농도도 딱 맞네. 위에 생초코도 한번 먹어볼게. 초코 전문점보다 양은 좀 적지만 꾸덕함은 밀리지 않는데? 내가 좋아하는 쿠크다스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어. 와, 진짜 이렇게 먹으면 존맛탱 조합이야. 진짜 비싼 일본 카페에서 파는 음료 맛이야. 민초도 한번 먹어볼게. 민초는 생초코랑 생크림 조합이야. 이것도 쿠크다스랑 같이 먹어야지. 진짜 핵맛있으니까 한번 먹어봐. 음료도 한 입 먹어볼게. 여기 민초는 약간 민트보단 초코에 가까워. 민트 맛은 좀 연한 편이고 화이트 초코에 살짝 프레시한 느낌. 그래도 전반적으로 맛있어. 스타벅스 시크릿 레시피라고 들어봤어? 스벅에서 고디바랑 오레오 프라푸치노를 만들 수 있대. 앱으로 주문했는데 생각보다 진짜 복잡해. 우선 고디바 프라푸치노 먼저 먹어보자. 이건 헤이즐넛 시럽이랑 반반간 자바칩이 포인트야. 위에 휘핑도 에스프레소 휘핑으로 변경했어. 빨리 한 입 먹어보자. 수박 가면 꼭 에스프레소 휘핑 한번 먹어봐. 생각보다 커피향도 좋고 휘핑도 맛있어. 음료도 한 입 먹어볼게.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고디바 맛이 나. 모카랑 헤이즐넛 시럽을 둘 다 추가하니까 진짜 깊고 고급스러운 초코 맛이야. 이거 생각보다 대박인데? 다음은 크랭크 프라푸치노야. 이거 원래 베이스가 바닐라 프라푸치노인데 자바칩 9번 추가해서 이렇게 됐어. 진짜 신기하지? 한입 먹어보자. 와, 이것도 진짜 찐맛탱. 초코가 다 자바칩으로 만든 거라 진짜 고급스럽고 맛있어. 메가커피 스모어 블랙쿠키 프라페랑 아마스비나 초벌 쉐이크 사왔어. 메가는 마시멜로가 들었고 아마스비는 바나나가 들었대. 아마스비 먼저 먹어볼까? 지금은 이벤트 중이라 펄 추가가 공짜였어. 휘핑 먼저 먹어볼게. 휘핑은 무난하게 맛있네. 음료도 한 입 마셔보자. 오, 생바나나가 씹혀서 생각보다 바나나 맛이 강해. 바나나 초코 조합은 실패가 없지. 펄까지 씹혀서 쫀득달콤 폭발이야. 다음은 메가 스모어 블랙 쿠키 프라페. 초코 드리즐하고 마시멜로 진짜 맛있겠다. 음료 먼저 한 입 마셔볼게. 와, 쌉쌀달콤해서 진짜 존맛탱이네. 메가에서 지금까지 먹은 거 중에 제일 맛있어. 아니, 어떻게 마시멜로우를 음료로 만들 생각을 했지? 진짜 미쳤어. 오랜만에 메가 음료 진짜 맛있게 먹었다. 강추야, 오늘도 봐줘서 너무 고마워. 댓글 열심히 읽고 있으니까 많이 남겨줘. 포즈에 딸기 음료 사러 갔는데 우리 동네는 아직 안 한대. 그 대신 다른 신상 사왔어. 나온 지 좀 된 것 같지만 스노우 카라멜 티라미수랑 딥초코야. 딥초코 먼저 먹어볼까? 스노우 딥초코는 3,900원이야. 빨리 한 입 먹어보자. 원래 컴포즈 더블 초코랑 뭐가 다른 거지? 크림도 한 입 먹어볼게. 그냥 휘핑크림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400원 비싼 초코 음료 같아. 다음은 카라멜 티라미슈 먹어볼게. 이건 크림 위에 초코 파우더가 뿌려져 있어. 잘 저어서 한 입 마셔볼게. 근데 이것도 그냥 카라멜 마끼아또 맛인데? 이게 왜 신메뉴지? 그리고 카라멜 마끼아또는 3,300원인데 이건 4,200원이야. 코코아 파우더가 1,000원어치는 아닌 것 같은데? 신메뉴면 좀 더 새로운 맛이면 좋겠어. 감성커피 겨울 초코 음료가 새로 나왔더라고.
원래 맛있게 먹던 허쉬 다크 초코칩보다 맛있을까? 가격은 두 개 다 4,900원이야. 근데 근본에 다크 초코칩 스무디가 색은 더 진하네. 다크 초코칩 스무디 먼저 마셔볼게. 귀여운 토핑이 있어. 오레오까지 있어서 먹기 전인데도 든든하네. 이제 한입 마셔보자. 흥! 역시 이거 완전 맛있네. 진짜 진짜 엄청 진한 초콜릿 맛이야. 휘핑도 한입 먹어볼게. 흥! 초코랑 휘핑 조합 진짜 맛있어. 이건 진짜 강추야. 다음은 대망의 신메뉴 크런치 초코 카라멜이야. 위에 크리스마스스러운 토핑이 잔뜩. 바로 한입 먹어보자. 에잉, 내가 딥초코 먹고 먹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연한 느낌이지? 위에 체리랑 로즈마리는 뭐 그냥 데코 수준이야. 텍스초코 한입 먹어볼게. 확실히 이 초코보다 텍스가 더 진해. 이건 초코맛이 너무 약해서 나 맥날 신상 메뉴 두 개 사와봤어. 가격은 맥날이라 나쁘지 않아. 허쉬 프레첼 맥플러리 먼저 먹어보자. 비주얼은 엄청 초코초코해 보여. 프레첼도 초코 코팅이 되어 있어. 이것도 허쉬 초코일까? 한입 먹어보자. 와, 진짜 단짠 조합 제대로다. 프레첼은 따로 사먹고 싶은 만큼 맛있어. 안에 보면 옆에 초코가 발려져 있어. 초코는 확실히 허쉬 맛이 나서 고급스러워. 다음은 아이스크림 라떼야. 아쉬운 게 맥날은 동그란 뚜껑이 없어. 뚜껑 덮어달라니까 완전 아이스크림이 눌려버렸어. 아이스크림은 원래 먹던 소프트콘 맛이야. 베이스는 우유 맛이 강한 라떼야. 잘 저어서 한입 마셔볼까? 같이 먹으니까 신기한 게 하나도 안 달아. 그리고 여긴 컵홀더를 안 줘. 아이스크림이 전반적으로 덜 단 느낌이야. 근데 묘하게 라떼랑 잘 어울리는 맛이야. 초코 음료 두 개 사와봤어? 딸기만 먹다 보니 오늘은 초코가 땡겼어. 이건 초코세이크고 3,900원이야. 근데 저번에도 그렇고 이게 정량 맞아? 우리 동네 더벤티 사장님이 바뀌었나 봐? 너무 덜 담아주시네. 이건 토피나 초코칩 프라푸치노야. 요거 맛있다고들 많이 하더라고. 가격은 4,200원. 300원 차이면 완전 이거 먹는 게 이득 아냐? 휘핑 먼저 한입 먹어볼게. 오, 뭐야, 여기 휘핑 왜 이렇게 쫀쫀해? 그릭 요거트인 줄. 휘핑이 빨리 안 꺼지는 제형이라 좀 좋은데? 초코 부분도 한입 먹어볼게. 토피넛 향이 은은하게 느껴져서 고급스러운데? 덜 담아준 일반 초코도 한입 먹어볼게. 얼음이랑 같이 갈아서 쫀쫀 초코이긴 한데 그냥 빠삐코 먹는 느낌? 토피넛 초코칩이 쿠키 같은 것도 씹히고 그냥 일반 초코 쉐이크보다 훨씬 낫다. 300원 차인데 퀄차